예, 이번 시간에는 카테고리 추가 관리 메뉴에서 추가적으로 또할수 있는 기능 중에 지금 제가 수집해 놓은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 부츠 축하 부츠라는 항목에 이제 URL을 하나 수집해 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1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 페이지 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URL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 2549개의 상품이 들어있는 카테고리 URL이에요. 근데 지금 엔토스에 수집된 상품 수는 1페이지의 상품 수만 수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49개의 모든 상품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수집하고 싶다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페이지 수를 바꿔주시는 건데요. 이 페이지 수는 어디에서 바꾸느냐면 수집하신 카테고리, 내가 입력한 카테고리명, 요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설정 팝업이 하나 뜨게 됩니다. 설정 팝업에서 할수 있는 일이 카테고리명을 변경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테고리 페이지 수를 추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적으로는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 50페이지까지만 수집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50페이지 이상, 그 이상을 더 수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엔토스 1대1 게시판, 글쓰기, 문의 사항에다가 현재 사용 중이신 소싱 사이트 URL 그렇게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개발팀에서 추가 확인 후에 페이지 수를 늘려주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2549개의 상품이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아래에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 관리 메뉴에서 카테고리의 페이지 수를 50페이지로 여기에 숫자를 넣어 주실 때는 소싱 사이트에서의 페이지 숫자 만큼 리얼하게 적어 주셔야지 서버에 무리가 없이 구동이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한 6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서버에 무리가 갑니다. 예. 서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리얼하게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수를 변경하신 다음에 수정 후 화면 새로 고침 체크해 주시고 카테고리 수정 클릭해 주시면 화면이 새로 고침되면서 페이지 수가 변경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50페이지로 변경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페이지 수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설명 기억하시면서요. 하나씩 보시면서 천천히 하신다면 충분히 수집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